수원시가 벌이고 있는 산후도우미 지원 사업에 대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는 내용 얼마 전 보도해드렸는데요. BTV 뉴스 보도 이후 수원시가 문제점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행정 절차상의 이유로 당장 올해 안에 개선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임세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원시가 출산 장려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산후도우미 지원 사업. 출산한 산모의 가정에 가사 도우미를 파견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육아와 살림을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가정은 수원시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수원시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시민이 아닌 거냐며 비난 여론이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보도된 이후 수원시가 문제점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재준 시장이 보건소 측에 즉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게 저희 그 기사가 나서 그 기사를 보시고 그 시장님께서는 아마 그때 처음 아셨나 봐. 이런 게 왜 그 용인 같은 데서는 거주장 없이 다 지원을 하는데 그리고 또 뭐 출산 장려 정책은 뭐 장려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 그런데 이게 왜 거주지안이 있어서 이제 그 혜택을 못 보냐 해서 그게 이제 바로 지시가 내려왔던 거고. 하지만 시장 지시대로 곧바로 개선이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산후 도우미 지원 기준을 변경하기 위해선 절차상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기한이 매년 6월 30일까지로 정해져 있어 올해는 요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1년 이상 수원시 거주 기준을 없애려면 기준이 변경될 때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그 과가 있어요. 거기다가 이거를 협의를 해야 되는 게 필요해요. 어쨌든 하고 싶은데 문제는 이게 협의 요청 기한이 따로 법으로 돼 있어요. 매년 6월 30일까지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지난 거죠, 현재는. 이에 따라 수원시는 빠르면 내년 1월, 늦으면 3, 4월쯤에 지원 기준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러는 사이에도 수원 시민으로서 응당 누려야 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산모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수원시가 문제점을 고치겠다고는 하지만 수많았다던 민원을 외면하고 언론 보도가 나간 뒤에야 황급히 개선에 나섰다는 점에서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임세혁입니다.